추석 대목을 겨냥해 다음 달 8일 동시 개봉되는 외출, 형사, 가문의 위기 중 가장 유리한 관람 등급을 받은 영화는 형사였습니다. 영상물 등급위원회에 따르면 형사가 12세 관람 등급을 받아 18세 관람 등급의 외출과 15세 관람 등급의 가문의 위기보다 수월한 관객 동원 요건을 갖추게 됐습니다. 불륜을 소재로 했다는 이유로 18세 관람가를 받은 외출과 코미디라는 장르에도 불구하고 15세 관람 등급을 받은 가문의 위기에 비해 12세 관람 등급을 받은 형사가 폭넓은 연령대를 끌어모으기에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람 등급 외에도 배우 인지도, 작품의 완성도, 개봉 관수 등이 흥행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추석 연휴 관람객의 특성상 가족 단위 관객이 많다는 점에서 관람 등급은 중요한 흥행 요건으로 작용합니다.